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그 제네시스 여러분들 차가 그 이제 나왔지, 그치? 저도 아까 좀 제대로 어떻게 됐는지 잠결에 봐서 잘못 봤는데, 한번 좀 봅시다. 1순위라 좀저 같은 경우에 진짜 좀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예?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언제 나올런지. 잠깐만, 이거 말고. 보자. 지구공이 오늘 딱 이제 출시됐죠. 이미지가 똑똑똑아 중요해. 아효님 100개 살아있네. 차 리뷰 갑니까? 디귿뜻. 아니야. 그냥 차 리뷰는 이제 똑똑똑 나좀 빼고 나중 나오면은 이제 연님 10개 가야겠지만, 살아있네. 지금은 그냥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형님 제네시스 어떻게. 사는데 보태세요. 그래, 고맙다. 아직. 했는데, 오늘 이제 좀 정식 출시되고, 나는 사전 예약해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게 다 해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똑똑 아 아효님 100개 살아있네. 시원히 먼저 태우시겠네요. 점점점. 그게 뭔 소리야? 똑똑똑 나 빼고 다중녀님 10개 살아있네. 봐보십시오, 여기. 넘버 투 형님 박광우, 여기서 지네시스에 블랙캣 돼서, 태워서 달리면 개간지 납니다. 여기서 딱 돼서, 자가용 4단, 3인승, 4인승, 3.8 프로테이지 런칭, 옵션 세이프티 썬루프, 퍼스트 클래스 VIP 시티, 윤회장 칼라, 티타늄 블랙, 리어 루드, 블랙 애쉬, 브라운 투톤, 가격 1억 1,369만 원. 요렇게 해서 요 차종 중에서는 지금 1순위, 예? AAA 딱 이제 요렇게 지금 다잘돼 있죠. 예? 아, 1억 1,300. 1순위라 여러분들 아마 진짜 이제 좀 금방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예? 금방 나올 거예요.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어. 응? 내일. 일단 여러분들 이제 조금 차를 일단 이렇게 보자면은 일단 광고부터 하나 싹 볼까? 광고부터 보고 들어갈까? 광고부터 한번 보자. 이 자리, 당신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뒷자리는 편했을지 몰라도 미국 당신은 가면은 아 앞으로 어렸을 때 나아가야 하죠. 아버지 그렇게 타고 다녔구나. 많은 일을 겪으며 때로는 세상의 규칙을 이제 새롭게 좀 커서 배워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운전 배우고 조금 커서는 이제 혼자 여자친구한테 누군가에게 배워가지고 거침없이 빠져들기도 했고 예상 못한 일을 겪거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죠. 일대를 그렇게 치고 주변의 많은 돌아와가지고 것들이 바뀌어가는 순간이 되어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랑 당신은 같이 앞을 향했습니다. 연기 어설프다.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죠. 중년이 돼서 바로 CEO 이 돼갖고 자리. 이제 촤 당신을 위한 자리. 멋있다. 제네시스 G90. 멋있어. 어우, 광고 멋있네. 그죠? 광고 잘 찍었다. 딱 이제 광고는 이제 좋고 앞에가 일단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제대로 그게 조금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상당히 뭔가 예전 뭐 에쿠스 뭐 EQ 900 요때는 그래도 좀 약간 좀 이제 좀 나이 많은 이제 좀 우리나라 뭐 어디 뭐 사장님들이나 뭐나 이제 이렇게 많이 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살짝 여기 앞에 그릴도 그렇고 여기 헤드라이트 이제 요것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좀 차가 좀 많이 영해졌어요. 그쵸?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젊은 이제 이런 똑똑똑 오너들도 태진님 10개 이렇게 이제 좀 살아있네. 잘탈수 있게. 그죠? 되게 막좀 약간 막 노땅스럽진 않잖아. 그지? Thumbs up. 우리 소세지 컷도 10개 똑똑똑 소세지코님 10개 감사드리고요. 살아있네. 앞에 그릴이 형님 가슴만하네요. 잘 어울립니다. 그릴이 다 커갖고 뭔가 좀 널찍하니 좋네.
아유,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오너죠. 직원만 여러분들 나름 4명 뭐 이렇게 있고 다 있는데. 요 모습이 이제 완전 정면. 이 차는 내가 봤을 때 실제로 봐야 그만큼 그 멋이 이제 또 느껴진다 그러더라고. 옆모습도 뭔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싹잘 빠졌죠. 여기 어디냐? 좋네. 여기 이제 좌측 깜빡이 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빔 같은 데서 깜빡이가 여기 옆에까지 다 들어오나 보네. 그치? 여기 이제 백라이트. 여기에는 똑똑똑 그게 이제 개또라이 안 붙었나 미소님 보네. 10개 대신 살아있네. 여기. 그치? 국산차인데 왜가 선전을 하나요, 형님? 아니, 내가 이제 나올 차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오늘 나온 거니까 한번 보는 거지. 어우, 딱 좋아요. 멋스럽지? 그릴도 나름 괜찮고. 뒷모습은 좀 약간 예전 그랜저 요 느낌 나긴 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나쁘진 않지. 듀얼로 이렇게 또 공기 이제 좀 빠지고, 그래도 제네시스 뭐딱 해서 앞에랑은 좀 약간 살짝 좀 부조화가 있고 이제 이런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뭐 뒷모습 실제로 보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존나 또 멋스럽네. 비 오고 이제 이럴 때. 현대차 유튜브 알았어. 잠깐만. 요거 사진 먼저 보고. 이러니까 뭔가 그래도 조금 글로벌 차 느낌도 나고, 약간 탈현대 느낌 좀 나네요. 그죠? 뒤에도 저렇게 그렇고. 뒤에만 보면 살짝 좀 그랜저 느낌 나긴 난다. 딱 이렇게 사장님들 나왔을 때, 이렇게 또 기사가 또 문도 열어주고. 외관은 뭐이 정도면은 괜찮지. 그쵸. 벤틀리 디자이너 딱 영입해서 이제 했다 그러더만. 번호판은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뒷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 좀 보면 훨씬 이쁠 것 같아. 느낌이. 여기 완전 뒤에는 선텐 제대로 다 했네. 내차 색깔이 이제 딱 요거겠죠. 검은색. 어우, 좀 진짜 좀 약간 젊어졌다, 차가. 확실히. 어우, 여기도 뭔가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여기 옆에도 뭔가 제네시스라고 딱 뭔가 좀 영어로 이게 라벨이 박힌 것 같네. 이게 조금 뭔가 좀 간지나는 것 같네. 가운데가 상하등 이렇게 좀 분리돼서. 야, 그 휠이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삼겹살 고기 굽는 판 같긴 하네. 그지? 제네시스. 똑똑똑 이뻐보여. 소세지코님 10개 살아있네. 소세지코. 사휘리 형님 세 다리 마냥 19대기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뻐. 어우, 요 옆에도 되게 방향 지시등 딱 요거에다가 뭐 위아래 이렇게 돼서 멋스럽게 잘 나왔네. 요 느낌은 좀 약간 그 K9 좀 느낌 좀 난다. 그지? 뒷문. 트렁크도 뭐다 자동으로 이렇게 다 닫히고 뭐 승용차야 뭐 트렁크 뭐 크기가 앞에도 이제 딱 카메라 이렇게 또잘 달려 있네요. 그리고 제네시스 로고 앞에 딱 들어가 있고.
야, 내부가, 내부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 그지? 내부는 뭐,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좀 멋있고, 그지? 계기판이야, 뭐. 딱 돌리고 저러고, 똑똑똑 크게 존님 많이 10개 바뀐 건 살아있네. 없고, 형님 정도면 마이바흐 아닙니까? 무난하네요. 시트는 뭐다좀 약간 요런 거겠지. 요런 식으로. 분이랑 요런 거는 여기다 돼 있고. 흰색 이런 시트는 절대 사면 안 돼. 내 예전에 흰색이랑 베이지 이제 시트 사봐서 아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막 뭐하고 하면은 막 많이 옷이 많이 쓸리고 해서 금방 해지고 막 금방 좀 떼타. 아, 그래서, 이거 흰색 시트는 뭐 예전 뭐 38년도 뭐 르망 막 에스페로 타고 다닐 때는 저 위에다가 시트 위에다가 막뭐막 이렇게 걸쳐서 막 이렇게 뭐 타고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존나 꼴보기 싫지. 응? 이게, 그래서 안 좋아. 이런 흰색은 진짜 아니지. 그래서 나는 그냥 검정색으로 했어. 검정색이랑 이렇게 브라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나름 고급 나파가죽이고 뭐하고 해서 검정색도 되게 아주 멋스럽대. 브라운 그런 것도 좀, 이런 것도 좀 되게 좀 약간 많이 그래. 맞다, 이거는 초반에만 좀 그렇지, 금방 질려. 요 브라운은, 솔직히. 딱, 여기 앞에, 이제 딱, 만약에 좌회전을 한다. 좌회전 딱, 이제 깜빡이 키면은, 그 뒤로 바로 저렇게 영상이 바로 보이는 거야.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이런 것도 다 피하고, 이제 이러면서, 진짜 이제 안정성 있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지. 응? 이 기술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이 기술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신기술이지. 나도 뭐 이렇게 되는 차는 아직 못 봤는데, 그죠? 운전자 주의 수준, 주행 가는 거리 뭐 해갖고 요건 조금 뭔가 좀 평범하다. 현대가 처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평균 연비 뭐 이런 거 한번 정보 이렇게 뭐 하면 되겠고, 요게 무슨 기능이라 그러더라? 나도 예전에 제네시스 타고 다닐 때 이거 있는데, 이것도 있으면 좋아. 헤드업 뭐라 그러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밑에 뭐 이렇게 뭐막 내비게이션 막 보려고 막 옆에 막 이렇게 안 봐도 되고, 헤드업 마저 디스플레이 요거는 요즘 기본이지. 근데 이게 아마 만약에 앞유리가 깨져서 앞유리 전체를 간다 그럼 씨부레 이것까지 막 같이 집어넣고 뭐하고 해서 또 앞유리 갈게. 앞유리 깨지면 수리비 존나 많이 나오지. 저게 왜 필요가 없냐 이 새끼야. 있으면 편하지. 뒤에 이렇게 편히 앉아서, 저거 다 있으면 보게 돼. 네가 없으니까 안 보지. 여기도 이제 다 이제 냉온풍 다 이렇게 좀 되게 구멍 뽕뽕뽕뽕 잘 이렇게 또 와서 문도 뭔가 그래도 안정성 있게 참 그래도 두껍지 두툼하지. 뒤에가 더 앞문보다는. 에어백이 여기도 터져? 와. 요거는 뭐, 세트,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여기 이제 뒤에.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뒤에 이렇게 듀얼 모니터 달려있는 차를 못 타봐서 그런데, 요거 이제 뭐 하고 하면 핸드폰이랑 연동돼서 핸드폰 화면도 그대로 나오고 좀 많이 그러냐? 응? 만약에 한 방에 태우고 어디 가더라도 여기다가 유튜브에다가 뭐쓱 이제 해서 연동되지, 그치? 저거 이거 필요해. 있으면 애들 키우고 이제 뭐하고 할 때는 되게 좋지. 아프리카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뒤에서 쓱 여기다가 핸드폰 딱 이렇게 해서 뭐 미러링이나 이런 거 해서 아프리카 TV도 보러 다니고,
패드로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기본빵으로 이 새끼야 그냥 이렇게 딱돼 있는 게 낫지. 응? 근데 옵션으로 달면 비싸지 않냐? 그래도 그냥 정품이 제일 좋은 거야. 정품이 임마. 좋죠. 이런 게. 애 키우는 집에서는 필수지. 걷다가 내가 이제 이게 VIP 이게 시트 이제 요거지. 여기 옵션 추가하면은 이게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 요거 되면은 일단 4인승밖에 못 타. 가운데가 이렇게 막혔어. 그래서 나도 그냥 요거 이제 이렇게 했지. 이게 이제 딱 뭔가 승차감 있게 딱 타기에는 제일 좋죠. 그죠? 여기도 뭔가 고급스럽게 되고 여기도 뭔가 그 마이바흐 이제 이거 따라 했나 보다. 여기 열면 또 여기도 원래 막 냉장고 막 이런 것도 뭐딱 냉장 보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수납 공간도 되고 그지? 이렇게 해서 아주 좋고요. 요즘 뭐 이런 거야 뭐 기본이지. 무선으로 핸드폰 충전되고 이런 거. 요것도 딱 뭔가 돌리고 하는 거, 좀 이쁘다. 뒷좌석도 이제 옆에다 막히고, 뒤도 막히고, 깔끔하네. 위에 뭔가 내장재도 좀 되게 좋은 거 같다. 그죠?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급 침대다. 이렇게 잘 돼야지. 좋네요. 뒤에 뭐 약간 마사지 기능도 살짝 들어가 있나? 보니까 좀긴거 같은데? 그지? 이런 뭐 냉온풍 통풍은 요즘 뭐다 기본이고 렉시콘 딱문 열라 그러면 여기 딱 이렇게 요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제네시스에도 이거 있네. 아니, 내 산타페에도 이거 있는데, 그지? 이런 거는 리얼 우드라 그러던데, 요번에는 진짜 우드로. 똑똑똑 불삼이라님 열개 살아있네. 형님 저는 스파크 타는데 형님은 제네시스 타시니 부럽습니다. 이런 거는 뒷좌석 이렇게 딱 제대로 다 이렇게 누이고 뭐하고 다 이렇게 좀 편하게 갈수 있게 요게 다 조절이 되는가 보다. 뒷좌석도 이런 게 많네. 버튼이 비행기 약간 시트뱅키로 이거 뒷좌석 같은데 앞좌석은 이렇게 앞좌석인가? 뒷좌석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머리도 뒤로 하고 시트도 뒤로 이렇게 할수 있고 앞으로 하고 뭐하고 여기 다 되네. 하얀색이 조금 간지는 난다, 그지? 후진할 때, 딱 뒤에랑, 그치, 요즘 고급차들은 이렇게 딱 위에서 이제 좀, 어라운드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찍어주는 것도 이제 이렇게도 다 되고, 버튼은 맵, 내비, 라디오, 미디어, 즐겨찾기, 셋업. 에어컨 뭐 이렇게 뭐 있고 여기는 이런 거쭉 버튼이 이렇게 좀 있네요. 요건 좀 약간 예전 그 BMW 좀 따라한 것 같은데, 그치? 딱 앉으면 스마트도 되고 1번, 2번 뭐 자기 뭐 이렇게 또 골라서 하는 거고 키는 예전에 나도 제네시스 탈때그그 키랑 똑같네. 카드 키랑 요거 이제 그냥 버튼 키. 똑같네, 이거는. 이건 뒷좌석, 이제 요거, 이제 딱 움직이는 건가 보다. 와, 뒷좌석 움직이는 것도 존나 많네. 이렇게 완전 눕는 것도 되나 보네. 어? 응? 뒤에 제네시스. 브라운. 뒷좌석 USB에다 자동 충전.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는 뷰 뒤에 이제 주차할 때 이제 이렇게 또 비상음 켜지는 거랑 뭐랑
조금 이것도 좀 되게 아 외부 공기 유입 방지제요 뭐 스마트 열선 통풍 승하차 편의 웰컴 미러 라이트 뭐잘돼 있고 여기도 옆에 아 위아래로 따뜻하게 이제 또 시원하게 3단계로 다 조절이 되고 핸들도 이렇게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요게 아마 위에 선루프 요거 좀 열어주는 것 같네. 가죽 요뭐 소재도 좀 좋아 보이네요. 응? 앞에는 리어 루드로 돼가고 여기 위에는 고급스럽네. 뒤에도 여기다가 술 넣는 건 아니고 마이바흐에는 진짜 뭐 리무진이나 이런 데는 진짜 술 집어넣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아, 여기는 뭐 그냥 뭐짐 같은 거뭐 약간 뭐 수납하는 이제 그런 데지. 응? 뒤에도 이렇게 뭐 에어컨이 나오는 분기. 여기도 있고 뒤에도 이쪽 옆에도 있고. 공조 전화 폰 프로젝션. 폰 프로젝션은 뭐야? 이건 뭐 DVD. 여기 뭐다 이렇게 다 있네. 뭐지 이건? DVD를 딱 넣어갖고 뒤에서도 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런가 보네. 블루투스 영상? 그래 그거를 봐야 돼? 현대자동차 그거 보면요 영상으로 다 나와? 없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뭐그 신기술이나 뭐나 이런 거다 나오냐? G90 살펴보기. 이거야? 현대자동차그룹? 몇 분짜리야? 7분? 이거 한번 봐야겠다. 보자. 와, 그래. 기사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가 더욱 고급스럽고 우아한 초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크고 웅장해진 크레스트 그릴은 제네시스의 새로운 시그니처 G매트릭스 패턴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풀 LED 쿼드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창성을 부여하고 섬세한 G매트릭스 패턴으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넓게 펼쳐진 분리형 인테이크 그릴은 넓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리어 램프는 헤드램프에서 시작된 라인이 차를 감싸듯 이어져 수평의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디자인은 물론 안전성과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로 새롭게 태어난 G90를 지금 소개합니다. 오, 또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 12.3인치 제네시스 커넥티드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과 같은 자연스러운 터치감으로 한층 편리한 조작 경험을 제공합니다. 17개의 스피커가 적용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는 언제 어디서나 원음에 가까운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시스템은 공조 조작만으로도 열선, 통풍 시트는 물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자동으로 통합 제어합니다. G90에 최초로 적용된 후면 레터링 엠블렘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자신감을 레터링? 표현하며 어떤 거? 럭셔리 브랜드로서 한층 더 정제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헤드램프에서 리어램프로 이어지는 수평의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초대형 세단의 웅장하고 안정적인 비율을 완성합니다. G 매트릭스 패턴에 적용된 19인치 디쉬 타입 휠은 19인치야? G90에 걸맞는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외부 공기 유입 방지 똑똑똑 제어 기능은 점역대장과 내비게이션 문이 열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아있네. 터널과 현민님 투표 같이 시간 악화된 됐습니다. 공기의 유입이 투표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을 판단해 그래요. 자동으로 12시. 외기를 그럼 이것 좀 차단하고 보고. 창문을 닫습니다. 알아서 터널 보면은 공기청정 모드는 항상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합니다. 전석과 후석에 적용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 전석과 충전이 후석에도 가능합니다.
운전 중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후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 중 후방뷰 기능은 실시간 후방 영상을 제공해 안전한 주행을 돕습니다. 오, 실시간 후방 이거를? 언제 어디로 향하든 G90은 항상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최적의 경로? G90에 최초로 적용된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술은 이게 되게 좋은 거야.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운전자는 잠시 주의를 돌려도 요즘 도로 차로 유지보조 시스템은 되는데. 차선의 정중앙을 주행하도록 보조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끔은 아웃사이드 미러만으로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형님 차자랑 그만하시고 방송 좀 해주시죠. 자칫하면 덮칠 수 있는 사각지대까지도 크러스트의 표시에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옆에 딱 나오고 G90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는 물론 중앙선 이탈 시 마주오는 차량 안전성을 졸음운전하다가 저럴 때 있지. 어려운 평행 주차도 문제 없습니다. 확대 축소 기능이 추가된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좁은 공간의 주차는 물론 좁은 길목에서도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은 하차 시에 뒤에서 안전하차 보조 클러스터 좋네. 메시지와 경고음을 통해 저 같은 가갖고 오토바이 같은 거 지나가고 뭐하고 할 때 괜히 그럴 때 있는데 여름철 차량이 너무 뜨거워져 한참을 기다렸다 차에 탑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G90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와, 원격으로도 돼? 펜더를 관통하며 DRL과 이어지는 사이드 가니쉬 램프는 G90만의 유니크함과 수평적인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G90가 후진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혹시모를 접촉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이거 신기술이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진 시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하고 경고하며 와, 후측방에서도 감지? 상황에서는 제동까지 도와 안전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와, 제동까지도? 어떤 도로에서도 G90은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 어댑티브 컨트롤 서스펜션은 국내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승차감을 보장합니다. 하이빔 보조 시스템은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정해 G90 운전자의 편의성은 물론 반대편 차량의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야, 이게 라이트가 가마도라 들어가네. 곡선에 맞춰서 앞에만 비추는 게 아니라. 와. G90는 제네시스 브랜드 첨단 신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크루즈도 나름 편해. 스탑앤 고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물론 선행차가 정차하면 함께 정차하고 선행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재출발해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건 기본으로 다 있는 거 보이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사각지대의 차량을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알려주고 제동 보조를 통해 충돌을 방지합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곡선 구간 진입 시 미리 속도를 줄여 주행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고급스러운 크롬 스위치, 더블 스티치와 파이핑, 오픈포어 리어루드는 소재 본연의 질감으로 최상의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색상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앰비언트 무드 램프는 G90의 품격을 한층 높입니다. 분위기 있게.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지원해 장거리 이동에도 지루하지 않은 즐거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USB 미디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은 엔진 룸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을 상쇄시켜 최고로 정숙한 실내 공간을 완성합니다. 조용하게. 동급 최고 용량을 자랑하는 470L의 트렁크는 골프백 4세트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모자람 없이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무드도는 색깔 바뀌네. 메모리 기능이 포함된 모던 에르고 시트는 승객에게 딱 맞는 최적의 시트 포지션을 제공해 언제나 최고로 편안한 휴식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 제네시스. 야, 사길 잘했네 이거 보니까. 와, 현대가 아주 요번에 기술력 있게 진짜 양주기의 기술 쏟아 부었네. 응? 그죠?